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두 가지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TV에서 나온 뉴스이고요. 식약처 셀트리온 치료제 27일 오후 2시 중앙약심위 허가 분수령 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고요. 식약처 약심위 회의 후 결과 곧바로 발표. 식약처장 2월 초 허가 완료 예상.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죠. 2월 초에 최종 허가가 날 거라고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2차 자문 결과가 내일 27일 오후에 발표된다. 항체 치료제의 허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한뒤 결과를 곧바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를 허가하기 전에 검증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등의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쳐 심사한다. 내일 하는 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죠. 지난 17일 열린 검증자문단 회의에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효과성이 인정됐지만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증자문단은 임상 이상 피험자인 18세 이상 경증, 중등증 코로나19 확진자를 처방 권고 대상자로 꼽았다. 그 중에서도 실내 공기에서 산소 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사람,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사람의 임상 증상 개선 효능 효과를 권고했다. 검증 자문단은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 권고 의견을 냈는데 조심스럽게 허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25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21년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전문가 3중 자문으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의 철저한 안전을 검증하고 있다며 모든 심사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경우 백신은 2월 둘째 주, 치료제는 2월 초에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앙약심위 결과가 나오면 이후 최종 점검회의 판단과 식약처의 최종 허가 여부 결정이 남아있는데 늦어도 설 연휴 전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현재 셀트리온은 레키로나주를 이미 10만 명분 생산을 해놓고 허가가 나면 곧바로 현장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26일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 지원 제3차 공모에 셀트리온과 대웅제약,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를 선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해당 기업의 과제 신청 내용 및 임상 2, 3상 동시 승인 등을 근거로 사업단에서 과제를 선정 평가해 확정했으며 3상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뉴스는 조선 비지에서 나온 뉴스 기사인데요. 코로나19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로 단기 예방 검증 나선 제약사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고요. 바이러스 세포 침투 막는 효능 가진 치료제. 비감염자 사전 복용으로 단기 예방 가능성. 셀트리온 대웅제약 이어 뉴젠 케어젠 가세. 이거는 서정진 회장께서 줄곧 주장을 했던 뉴스입니다. 셀트리온이 비감염자가 항체 치료제를 처방받았을 때 단기간 항체 치료제가 백신 역할을 한다고 줄곧 주장을 했었고요. 어떻게 내용이 썼나 한번 볼까요? 26일 제약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현재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이 예방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뉴젠 테라퓨틱스, 케어젠 등 최소 두개 사가 연내 추가로 예방 임상에 착수한다. 예방 임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됐지만 아직 양성이나 음성 판정을 받지 않은 채 격리 입원 중인 밀접 접촉자를 대상 치료제 복용 여부에 따른 양성 판정 비율을 살펴보는 시험이다. 지난해 10월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성분명 레그단비맙 의 예방 임상 3상에 들어갔다. 이 약물의 주성분인 항체가 세포의 ACE2를 대신해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원리다. 비슷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지난 22일 예방 임상 결과 감염 위험을 80% 줄였다고 발표하면서 셀트리온의 임상에도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엘리나 라일이 영국 에든버러대 면역학 교수는 기본적인 건강 상태 때문에 백신을 접종할 수 없거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예방 효과를 가진 치료제가 백신을 일부 보완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드신 기저질환자들은 항원을 주입해서 항체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직접 항체를 주입해서 예방 효과를 갖는 게더 좋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셀트리온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며 하루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